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 23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정부와 식품업계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업계는 정부가 상반기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며 7월을 기점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. 정부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상황이 변했다면서 특정 업체를 콕 찍으며 물가 단속에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보윤 기자. 네, 정보윤입니다. 네, 추경호 부총리는 라면값을 지적했더니 제분업계가 응답할 모양새군요. 네, 우선 오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CJ제일제당, 삼양사,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가 간담회를 갖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하반기 밀가루 가격 인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분업계는 밀가루 출하 가격을 평균 4에서 5% 인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. 업계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인하를 검토하는 분위기인데요. 밀가루 값이 내려가면 라면과 빵 등 밀가루를 주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서 농림부 장관 그리고 공정위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? 정부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. 지난 2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업계에 상반기 중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 하반기를 앞두고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메일유업은 다음 달부로 치즈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동원 F&B에 옥수수, 황도 등 통조림 제품도 최대 25% 오릅니다. 롯데 웰푸드는 지난 4월 인상을 보류했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라면 가격 담합 조사를 검토하면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물가잡기 조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.